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1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1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제1방송은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한민족 제1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장홍님입니다. 지금부터 KBS 한민족 제1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한민족 네트워크 한민족 하나로 KBS 한민족 방송 KBS 한민족방송 한시뉴스입니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제주행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선원 477명 가운데 현재 2명이 사망하고 179명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사고 해역에서 여객선 승선원인 27살 박지영 씨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 한 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구조된 인원은 197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타박상과 화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진도 한국병원을 비롯한 전남 목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해경은 현재 함정 79척과 헬기 32대, 민간 어선 등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등 477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 세월호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현재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 중인 세월호로부터 침몰 중이라는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와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에는 승객과 선원 470여 명이 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학여행에 나선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34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해경경비정과 해군함정, 헬기 등이 충돌해 승객을 구조하고 있고 현재 승객 190여 명이 구조된 상태입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해남종합병원과 목포중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세월호로부터 선체가 갑자기 좌현 쪽으로 기울었다는 구조 요청에 들어왔다며 현재 세월호 선체의 95% 이상은 침몰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로 있는 6825톤급 전기 여객선으로 짙은 안개 때문에 출항이 지연돼 예정 시간보다 2시간여 늦은 어젯밤 9시쯤 인천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함에 따라 군이 구조대를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은 구축함인 대조영함과 호위함인 서울함, 충남함 등 모두 22척의 함정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해군은 또 해상수색이 가능한 링셀기 한 대와 수송헬기 등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해군은 함정에 비치된 구명정을 사고 해역에 투입하고 있으며 구명자켓도 함께 던져 바다에 빠진 인원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된 인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와 함께 진해 해군본부에서 해군특수전단과 해난구조대원 56명을 헬기 2대에 태워 사고 해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해군특수전단과 해난구조대는 혹시라도 배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승객들을 수색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군도 사고 현장 헬기와 수송기를 보내 구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군은 이 수송기에서 20인승 고무보트 12대와 7인승 34대를 사고 해역에 투입해 바다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 해상의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가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승선한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급파해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사고수습본부는 사고 현장에 필요한 긴급조치와 함께 이번 사고를 겪은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첫 국장급 협의를 오늘 서울에서 갖습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 의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인 해결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배상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의 법적인 해결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협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추가로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공동조사 제의를 대남 심리전으로 간주해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 악랄한 비방 중상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남한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북한과 연계시키는 상투적인 수법에 매달려왔다면서 반복 대결 정책에 매달리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어서 무인기 사건이 모략이 아니라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북한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틀 동안 뉴욕에서 진행된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메일 논평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서 이번 회동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미중 양국의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달 평양을 다녀온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미 간 입장을 절충한 모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대표는 워싱턴으로 이동해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한 차례 더 만나고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올해 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짓자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지난 2월 중순 도쿄에서 한국 외교 당국자와 회담 당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이전에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 한일 관계를 재궤도에 올리고 싶다며 협력을 요청했고 한국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민주당 노다 정권 시절 두 나라 사이에 논의됐던 방안을 참고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출전 피해자 지원금 제공과 한일 정상 간 해결 노력 확인, 또 피해자에 대한 주한 일본 대사의 직접적인 사과와 아베 총리 명의의 편지 송부 등 기존 논의 사항과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 설립안이 아베 정권 안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도적인 조치에 대해서 한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뒤 집행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처형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생전에 장악하고 있던 승리무역회사가 해산된 뒤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회사가 대부분 군에 귀속됐으며 일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실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승리무역회사 간부를 교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사상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승리무역회사는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을 주로 취급해온 것으로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 장성택이 자신이 수장으로 했던 당 행정부 산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의 무질서한 예외 상황에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지적했습니다.